아, 36이에요. 아, 35까지 잡을 수 있는데. 에헤이. 오케이. 근데 메뉴가 카레 하나뿐이야. 왜 하필 아무리 영국 베이스라지만. 웅이가 밥을 해줬어. 애플 카레.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 쭉 올라가서 너클시티로. 오케이. 세미냥을 잡자. 빰빰빠람. 아야! 드레인 키스. 바둥바둥. 빰빰빰 빰빰빰빰. 저건 뭐시오? 갑주무사. 매우 강해 보이는. 왜 홀스테 매우 강해 보이는 녀석이 있냐고. 미쳐버리겠네. 아, 50레버야. 예, 강철, 벌레 강철 타입이면은
호호 보니까 좋네. 아이씨. 호호 보니까 죽어버려. 안 돼. 캠프 한 번 더 해야겠다. 안 들려나? 기절한 애는 못 살리나? 아, 또 포켓몬 센터 가야 되니? 이런 포켓몬. 어이, 프린드랍 보슬. 그래, 뭐 이러면서 성장하는 게 바로 포켓몬의 맛 아니겠어. 불꽃의 돌. 어? 아니야, 뭐 EV 굳이 뭐 지금 진화시킬 필요는 없지. 포켓몬 포켓몬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 야, 시간 잘 간다. 벌써 4시야. 빰빰빠라란. 가라 포켓몬! 아, 야, 왜? 안 돼, 아, 피할라 그랬는데 못 피했어, 관성적으로. 40레벨, 하지만 40레벨이면 가능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그만해 이 크지 시키야. 잠깐, 이 정도면 사실 멍파치라스를 사용해서도 충분히 악타입의 페어리가 있으니. 악타입의 번개까지 포함하니. 굳이 훔쳐유라든가, 그걸 페어리를 안 키워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일단 키워줘, 네. 혹시 모르니까. 한 두세 종 정도는 또, 킵해 놓는 게 좋지 않겠어. 디럽다. 가자. 문포스 페어리 지금 비가 와가지고 근데 아니 아니야 뿌슝 빠슝 뿌슝 뭐였지?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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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알라? 으아! 맹구야? 코고미가 내 나타났다.
따라다란. 띠용. 뭐 별로 잡고 싶지도 않고. 어? 포폰이 이건 얘 누가 봐도 악타입인데? 아니 왜 죄다? 노말로 공격해야 되나? 얼음악인가? 맥치기! 박치기인데 다리를 쳐. 다리로 쳐. 이제 몬스터볼도 또 다 써간다. 사야 되는데. 야이. 아니 세상에! 야! 젖벼라! 악어른 맞네. 부모가 없는 틈을 타 둥지로 진입해서 알을 훔친대. 나쁜 놈이구만. 넌 이제부터 에미야 코푼이야. 슈프 대신에
자, 또 카레 만듭시다. 약히잖아. 진짜 성이 없다 먹는 것. 포켓몬도 수조 좀 주지. 손으로 퍼먹으라고. 카레 인도 카레 인도 음식이니까, 인도에서 온 음식이니까 손으로 떠먹으라는 거야? 아니, 영국 베이스라서, 영국도, 영국에서 커리가 그거 돼가지고 또 그게 있잖아요. 그나저나,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방향을 모르겠어. 얼마나 더 가야 되는겨? 이용. 어, 거의 다 왔네. 그래도. 저게 너크시티인가? 죽어라, 포푼이. 우리 택배요 진화시키고 가죠. 1레벨업 정도만 하면 진화할 것 같은데. 인디카 종이잖아요. 자포니카 종이 아니라. 왜 캐터피 비슷한데? 캐터피가 아니었네? 두까비! 심지어 43레벨이었어. 심지어 쎄. 딱 물타입이면 그럼 풀로 잡아야 되나? 아이고 기가 드레인.
아, 야. 딴딴따란, 딴딴. 왜 또 44야? 개 박치게. 도망치자. 예! 무슨 썬더라이가 44야 레벨이. 여기는 진짜 레벨이 너무 막 그거야, 지 멋대로야. 빠라빠빠빠빠빰빰빰빰빰. 자, 써라. 쓰자. 아이템 뭐 이런 거 아껴봤자 나중에 똥만 된다. 아껴봤자 똥 된다라는 말이 있지. 어이, 지그재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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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리. 어이, 시키. 지그리. 주 얼마 안 남았다. 진화까지. 냐냐냐냐냐냐냐냐. 내가 너를 칠 수 있어도 네가 나를 치면 안 돼. 알았어? 선빵은 용납하지 않는다. 얘도 슬슬 라플레시아로 진화할 때 되지 않았나? 앗! 딜리버드. 아, 돌 써야 돼요? 풀에 돌 써야 되나? 알겠습니다.
오잉? 우체국 택배의 모습이? 뚠뚠뚠뚠뚠. 에이스번으로 진화했습니다. 여전한 우체국 포스. 한층 더. 자, 이제 그럼 너클시티까지 가보죠. 너클 구름. 당신이군요. 호부군은 오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지고 나면 추천해준 사람에게 미안해서라도 기권할 테니까요. 자, 제가 손에 넣은 체육관 배지를 보여드리죠. 그럼 저는 위원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먼저 실례하도록 하죠. 보기를 모르는 자요. 허허허. 너클시티. 여기도 마을 규모가 꽤 크구만. 엔진시티처럼. 로즈 위원장님, 손해별도 체육관 매치도 순조롭게 모으고 있습니다. 손해별을 잔뜩 모아오면 위원장님을 괴롭히는 고민이 해결되는 거 맞죠? 아니, 나의 고민이 아니라 가라르 지방의 미래를 위한 일이란다. 그리고 손해별뿐만 아니라 챔피언처럼 강한 포켓몬 트레이너도 필요하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챔피언이 추천했다는 트레이너 중 한 사람인 호부에게는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저라면 챔피언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거 멋진 소리군. 계속 그렇게 경쟁하면서 체육관 챌린지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다오. 이야기는 듣고 있었겠지, 에미야 부키방군. 너도 알다시피 손해별은 다이맥스 밴드에도 들어있는 신비한 돌이란다. 손해별은 단순히 포켓몬을 거대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많은 에너지를 품고 있지. 자세한 것이 알고 싶다면 스타디움에 가보는 게 좋을 거다. 아니지, 지금 바로 가보자꾸나. 가라르의 에너지에 대해 가르쳐줄 테니까 따라오거라. 왜요? 제목 빡세게 하시나 보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너클시티의 스타디움은 에너지 플랜트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지. 내 태블릿으로 설명을 읽어보자꾸나. 자, 보거라. 에너지 플랜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단다.
너클 스타디움의 탑을 통해 흡수한 에너지를 지하 플랜트에서 전기로 받고 가라를 저녁에 보내고 있단다. 우리의 생활과 사회는 전기나 가스, 물과 같은 에너지가 없으면 제대로 유지할 수 없지. 그래서 나의 관련 그룹에서는 소원의 별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두의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단다. 오, 이런! 이제 일할 시간이군. 올리브군에게 혼나기 전에 가봐야겠구나. 에미야 포켓몬군, 다음은 보물구에 가보거라. 보물구는 스타디움에서 6번 도로 쪽으로 가면 볼 수 있을 거다. 빰빰빠람 빰빰빠람. 금랑님, 7개의 배치. 일단 그럼 6번 도로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구만. 에미야 포켓몬! 체육관 배지는 순조롭게 모으고 있구나. 그런데 네 라이벌인 호보한테 무슨 일이 생겼니? 네 얼굴을 보자마자 미안해 형하고 사과를 해서 깜짝 놀랐지 뭐야. 혹시 그 녀석 누군가한테 져서 풀이 죽어 있는 건가? 비트 선수한테 졌어요. 지면 풀이 죽을 수도 있지. 하지만 다시 일어서야 해. 그리고 어째서 졌는지 생각해보는 거야. 그럴 수 있다면 녀석은 좋은 트레이너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벌써 가야 할 시간이네. 위원장님과의 약속에 늦으면 비서한테 혼나거든.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에미야 포켓몬. 너는 금랑을 만나보는 게 좋을 거야. 내 최고의 라이벌이자 체육관 챌린지 최후의 수문장이니까. 지금 6번 도로 앞에 있는 보물고에 있을 거야. 띠용. 실버 스크랩. 진짜 후반부 가면 귀찮아가지고 실버 스프레이 겁내 뿌리고 다녔었는데 랜덤 인카우트 때는. 어? 금랑이. 어? 챔피언이 추천한 트레이너구나. 그러니까 이름이 에미야 포켓몬, 맞지? 단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걸 보니 확실히 강한 트레이너가 될 것 같구나. 다만 이 글랑님에게 도전하려면 체육관 배지가 7개 필요하단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보물고를 보러 왔어요. 아, 그렇구나. 보물고를 보러 온 거구나. 역사를 통해 포켓몬에 대해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좋아, 마음에 들었어. 자, 날 따라오렴. 이건 네 몸의 리그 카드야. 자, 금랑이 리그 카드를 받았다. 보물고는 계단을 올라가면 있어. 트로피가. 저 여기서 좀 뭐 좀 훔쳐가야겠구만. 애교 부리기를 발견했다.
소니야, 누나. 누나, 나 죽어. 영웅이 두 사람이네요. 그게 중요한가? 뭐 중요하겠지. 자, 기력의 조각을 두 개 손에 넣었다. 뭐야, 유물이라 유물을 볼 수 있는 보물고라는데 보물은 하나도 없고 테피스트리만 걸려있잖아. 어디야, 야! 뭐야, 이거 관광지 농락하는 거 아니야, 사람? 여기 뒤로 더 올라가야 있냐? 일반인한테 공개 금지야? 양아치구만 이거. 이런 거 보려고 지금 허락받고 여기 들어오는 줄 알아? 보물고의 테피스트리에 그려져 있는 건 가라르의 영웅이야. 오늘날의 가라르에서는 챔피언 단델이 영웅이려나? 잘 들어 에미야 푸키몬, 너의 목표는 슈퍼스타 단델을 이기는 거야. 그러려면 6번 도로 너머에 있는 레터럴 마을에서 단련하도록 하렴. 알았다. 어? 릴레진? 릴레진 남아 있던 것 같은데. 토개피. 바이바이 11. 토개풀인. 이게 그냥 아니 뭐 안 잡아줄 거야 이 새끼. 말하는 포세가 존대 쓰레기 같았어. 합체 기술은 또 뭐니? 불꽃의 맹세. 빰빰빰빰빰. 짜라라라 짜라 짜짠 짠짠짠.
뭐야? 앗, 에미야 푸키먼, 레터럴 마을에 가려던 거 아니었어? 어이 엘단, 지나가도 거기 지나가도 돼? 알았어. 에미야 푸키먼, 여길 지나가지 못하면 레터럴 마을에 체육관 챌린지에 도전할 수 없어. 승부하자. 너 패기가 넘치는구나. 자, 옛날에 조 띠고 무레기 씨가 승부를 걸어왔다. 화염볼. 스타팅이라도 그래도 모션 좀 신경 써줬네 이거네. 그래봤자지만 바라바람. 에미야 푸키먼, 지금 그 기세로 그대로 부탁할게. 뭐야, 후보 안 싸워? 비트 따위한테 패드에 패기 패배한 걸로 때가 쏙 빠진 거야? 내가 쏙 피트. 빠라빠빠라빠빠라빠빠. 뭐야, 결국 모래뱀은 일어나지 않았어. 에이미야 푸키먼과 에이스번의 콤비는 정말 굉장하구나. 나 비트한테 형편없이 졌어. 아니, 진 건 괜찮아. 승부란 원래 그런 거니까. 단지 내가 형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고 한 녀석이 말 때문에 그런 말을 나오게 한 나 자신이 부끄럽고 정말 싫어. 그러니까 일단 흠나송부터 버리고 생각하자 우리. 내가 약하면 형까지 바보 취급당할 거야. 그런 건 싫어. 형은 무적의 챔피언이란 말이야. 이대로 괜찮을지 잠깐 생각해볼게. 그럼 또 보자 에미야 푸키먼. 어이? 포플러. 에미야 푸키먼은 포플러의 리그 카드를 받았다. 하울의 움직이는 섬. 삐링. 자, 아가씨 마민이 승부를 걸어왔다. 아니 삐삐, 너 살아남았구나 삐삐야. 그래봤자 나한테 죽겠지만.
영국도 고령화 사회로 유명하잖아요. 사실 뭐 유럽이 다 그렇지만 오 예! 레벨업 레벨업 앗 스콜피 앗 독이라 하이퍼볼 3개 낚시 아니 이거 킹! 29레벨 잉어킹이라니 회 얘기하지마 회 먹고 싶잖아 회 겁나 먹고 싶다 맛있게 드시고 오십시오. 강원도 가가지고 야라도스로 한번 진화시켜봐. 의료팀 청수와 진옥씨가 승부를 걸어왔다. 자만칼 토게트
자, 백패커 카나시. 타격기? 아니, 옹골창으로 버티다니. 하지만 화상을 버티지 못했다. 바라바람. 격투타 입저 애들이 꽤 경험치를 많이 주는구나. 귀중한 뼈 두 개. 모델 배희. 냄새 뿌 있어요. 버스 메트로 워크 뚜벅조부터 이어진 아주 귀한 녀석이죠.